고마워. 맛있어? 마이 노토. 잃어버린 기억을 찾았던 그럼 그래 대답해 맛있어 어? 대답해 이게 아무도 뭐 이거 영화인데 이게 얼마 힘든데 도토 이게 영화 만났던 칭찬이야 I love you my son I love you I love you dad My Doto Yes my mom 왜 마음이 아파는 너 너무 빠져 자우는 Happy virus Yeah 웃어주세요 나 지금 가고 있어 오늘 너를 보면 행복 Oh my god, MJ My mom, movie 공냥 꿈만 같아 딱 오늘까 그런데도 글씨는 여전히 못 씁니다 네. 와 얼핏 봤는데 마지막으로 마이맘 문빈씨에게 입덕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 오늘까지만 또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 마이도터 MJ씨에게 입덕할 때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죠? 마이도터 MJ씨는 가끔씩 새벽에 폭주할 때가 있어요 아. 마이도터 MJ씨에게 빠질 준비 되셨나요? 네, 됐어요. MJ씨지만 뮤지컬 배우도 정말 찰떡이었는데요. 그래서 제가 널리 자랑 한 마디 외쳐봅니다. 아, 이거는 그러면 이제 혼자 진행해보죠, 혼자. 어느새 발걸음이 와, 맛있다. 우와, 맛있다. 나중에 나 애면 같은 아들 나보다 아프고 싶다. 즐거울 것 같아, 이거. 우와, 아빠 맛있다. 아빠, 해꿀? 양진이 너 팥주 좋아해. 너 오늘 볼 때 하나도 안 나. 꽃가루 빵. 안녕. 맛있어? 안녕. 맛있어? 오, 예. 에이, 맛있어? 맛있어? 더 커져 내 마음속에 그 마음속 아니고요 누구한테요? 내 마음속에 파이팅! 야 우리 둘만 했네 둘만 하나네 자 두 개씩 믿어요 첫눈에 드디어 저에게도 기회가 오는군요 믿어요 나의 폭포가 갑자기 인상도 없이 이사를 힘이 넘치는 멤버는 누가 있어요? 아스트로 지금이 넘치는 멤버는 막형? 이제 심한데 진진이 형까지 이렇게 아 진진 또 MJ 형이랑 제가 비그미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어. 이 셋이 보여있어 이제 사나가도 막내고 MJ 형이 마티 형이고 진진이 형이 이제 둘째 리더인데 세 명 모두가 약간 막내라고 주장하는 느낌 비글미네 비글 그 정도로 진짜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행복해요 표정 표정 장난 아니었어 그래도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네. 행복하면 됐죠 우은우 형하고 빈이 형이 제일 심해요 아 그래요? 잔소리가? 네 대기실에 있을 때 네. 뭐 시끄럽게 하거나 기분 네. 좋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. 근데 뭐 너무 시끄럽다고 아스트로 대기실 스타워즈 아시아 참아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울 때는 그렇게 다 했을 수도 있죠 저희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응원이에요 의미가 있잖아 네, 열심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저 이제 똥 다 먹었는데 안 와줘 너무 예뻐 나 똥 먹었는데 안 와줘 그래 아, 너 조용히 해 먹었다고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주가 쌓여있어서 네,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잘 어울릴까 우리가 잘 모아줄 수 있을까 했는데 할 거면 좀 뭐 하고 해야지 아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야 은우한테 처음 들어봤다 가만히 있어봐 미안해하지 말고
be there. 마음 정리한다면 사진도 찍. Good. Three. 아, 그럼 나와야 돼? 3. 2. 2. 2. 그치, 잘하네. 그 지금 얘기하면 돼, 나 찍었는데.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체크 같아. 넘버 3 클리어. 괜찮네. 넘버 3 클리어. 이 형 안 웃기려고만 하면 잘한다니까. 4에 4. 넘버 4 클리어. 아니, 4는 그 PH가 아니니까 그것도 크지 하면 안 되지. 넘버 4 클리어. 4 맞지? 4 말고. 넘버 4 클리어. 아예 넘버 4 너무 안으로만 먹지 말고 4 클리어. 그거 나쁘지 않은데? 아, 좀 다시 한번. 내가 좀 잘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못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하고. 타는 거 아니야? 어때? 딱 파이크, 딱 파이크, 딱 파이크. 나는 도움을 줘야 됩니다. 아니 그게 아니라 치고 내리는 건가 보다. 치고 내리는 나도 모르겠어. 하지 마. 임재형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. 가봐야 될 것 같아. 어때요? 순이 약간 떨리지? 썬이잖아요, 썬. 괜히 떨리잖아요. 썬이라 하잖아요. 제 아들의 공연을 보는데 약간 뭔가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아. 나는 이것보다 오히려 그때가 더 궁금했어. 첫 공 때 잘했냐고 물어봤거든요. 사실 MJ형이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. 왠지 모르겠는데. 근데 그게 처음으로 깨졌던 게 뮤지컬 할 때. 처음에 내가 다 떨려있는데 잘하더라고 생각보다. 그래서 이번 활동도 형이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형이 어쨌든 혼자 부르는 거니까 맞아요. 목 관리를 좀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. 밥 잘 챙겨 먹고 짧게. 일단은 처음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제가 더 떨었었어요. 그냥 보는데 약간 불안하고 약간 진짜 내 자식을 이렇게 보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점점 그 역할이 진짜 빠져서 하는 게 보여서 전혀 불안하지 않았고 너무 좋았습니다. 아 우리 형이 진짜 멋있구나. 아래 다시 한번 듣고 MG형 음색에 다시 한번 반하게 되네요. 그런 말씀이라는 게 하지만 또 나는 찾았지. 하루 동안 갔지. 이 밤이 다가기도 전에 난 다시 네가 새 있습니다. 네. 오늘 화보 좋게 해가지고 잘 끝내보겠습니다. 안 좋게 하면 어떻게 돼? 안 좋게 하면 화보도 잘 안 나오겠지. 아, 들어올게. 진짜 귀엽지 저거? 저 우주복 입은 애. 형처럼 조그맣다. 그 얘기 들으려고 얘기했어. 형 귀여워. 아유 귀엽다. 다짐했던 맘들이 무너져가. 탐사함에서 유니버셜과 식스플래그를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겁쟁이. 굉장히 겁쟁이에요. 겁쟁이 한 명. 전혀. 아, 여기 나, 여기 뭐, 여기다 아주 그냥. 강이, 원래는 강이, 강심장이죠. 아, 여기 심장이 형이 두 개인데? 아, 조금만 잡았어. 뭐야? 이 심장 뛰기네요. 아니. 아유, 우리 강심장이에요. 아, 진짜.
그 흡사 간 같은 게 간. 간자. 사람이 항상 간사해야 돼요, 알아요? 형 간사한 사람이에요? 그쵸. 자, 차은우의 립스틱 프린스 오디오 환영합니다. 자, 뷰러 강신이 있겠어요. 뷰러는 상대방을 자기 무릎에 재운 다음에. 아, 먼저 재워야 돼요? 저는 재워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딱 이 각도에서 이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속눈썹을 올려줍니다. 이렇게 했을 때 얻게 되는 효과가 뭐였어요? 이렇게 얻게 되는 효과.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얻게 됩니다. 그리고 작업을 했을 때 더 눈이 굳지 않아요. 아, 개운한가요? 네. 필요한 거죠.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주무실래요? 2단계. 일단 저는 귀지를 파줘야 합니다. 아, 중요하죠. 자. 오, 절대 하지 않아요. 자, 3단계. 아, 3단계 궁금하죠. 3단계. 보통 이제 뭐라 해야 되지? 립밤과 뭐라 하죠? 립스틱 아니고 립글로스? 립글로스 말고 아 틴트 틴트를 하죠. 틴트 대신 컴비전 걸로 아 완능이에요. 예예. 자, 자연스럽게 피부색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미술색을 피부색처럼 해줍니다. 아, 좋네요. 되게 좋은 잘 들으시는데 어? 이슬 위치가 아까 좀 도망간 거 같은데 고개 왜 점점 전에 고개가 내려왔는데 됐다. 네, 그래서 둘 오! 오 마이 갓. 안 돼. 무슨 결과인데 더 이상 걸리는 걸 못 듣는 거야. 얘 안개, 난 태양, 너는 달. 그래도 형과 좀 대립적인 존재네요. 그치, 내 오른팔이니까. 내가 왼팔 잘 안 쓰거든. 아싸. 아싸. 스페인이니까 스페인 약간. 아, 여기 스페인? 스페인식으로. 알로, 알로. 알로. 그라시아, 그라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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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난 여기 혼자 방송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같이 해서 먹으니까 더 낫네요. 혼자보다. 앞으로 게스트를 초대해야겠어요. 오, 다음 게스트는 누가 가죠? MJ 형. 군인은 술 못해요. 애명 사진 놓고 해야겠다. 형, 아. 와, 좋은데요? 힘들죠. 케이크? 와인? 엄청 늦다진 않지? 중간 나 오늘까지만 또 다짐했지만 어느새 발걸음이 I'll be there 언제든 돌아와줘 I'll be there 처음 만난 그곳에서 기다릴게 너도 가끔 내 생각 날 때면 미안해하지 말고 I'll be there 태양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릴게 절대 미안하지 않아도 돼 네가 하는 모든 게 다 답이 돼 넌 항상 내게 말해 너무 기다리지는 말라고 또 막연하게 기다리는 내가 맘에 조금이라도 걸린다면 내게 와줘 baby 여전히 난 여기 혼자 남아 널 기다리고 있어 너의 이름 부르고 있어 지치거나 힘들어질 때면